어제 판결은요,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에 첫 번째 1심 선고였습니다. 이제 9일 뒤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.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,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. 녹취록도 경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. 위증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.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. 되짚어 보면 그 위증교사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오고 있고 그 모든 출발점은 그 위증교사가 있었습니다. 네,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까다로운 재판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해 9월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. 이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종근 평론가님, 네네. 이 점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 영장 기각을 했는데도 그 영장을 기각한 어떤 사유에 들어가 있는 요지에 분명히 이 부분은 소명이 된다고 했어요. 왜 소명이 됐을까? 근데 그 당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주관하는 판사는 사실 지금과 같이 막 증거 증인들이 없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명이 됐다 라고 할 정도로 명확하다는 뜻이거든요. 예. 자, 두 가지입니다. 이미 녹취가 있고 녹취 속에 들은 대로 증언해달라라는 말만 강조하지만 그 안에 이 대목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. 뭐 어떤 대목이냐면 지금 김진성 씨가 그러니까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나는 모르는 일이다.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나는 김종량 당시 시장 옆에 없었다.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어공들이 왜 잠시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 없었다.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들었다고 하면 된다. 이거는 거짓을 강요하는 겁니다. 남한테 이렇게 들었다고 증언을 해라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고 또 계속 김진성 씨가 난 그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취지를 보내주겠다 해갖고 그 이 취지를 보내준 대로 사실 한 거 아닙니까? 그걸 다 김진석 씨가 얘기했고 또 위증한 당사자가 나는 위증 교사 그 이렇게 시킨 대로 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이 시킨 그 내용이 그대로 있고 또 시킴을 받은 사람이 내가 시킴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시킨 대로 했다라고 증언을 한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고 또 아시다시피 사법 방해입니다.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사법 방해죄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판사의 판단을 방해할 그러니까 자신의 유리할 목적으로 증언이나 증거를 이렇게 그 조작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위증 교사를 했을 때는 중형을 지금 뭐 계속 선고하는 그 예에 비추어봐서 대단히 이번에 불리하다라는 게 뭐 법조계 어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. 예, 말씀하신 부분들을 토대로 지난 9월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3년은 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입니다. 국민의힘에선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. 25일 1심은 더 센 폭이 나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. 법원의 뭐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못지않게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의 형량보다도 다소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네, 공직선거법 위반도 사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좀 꽤 중형이 선고됐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위증교사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 같습니까? 예,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공교롭게도 이게 네. 지금 반띵의 법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김혜경 여사는 300만 구형받았는데 150. 그다음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구형받았는데 1년. 그런데 지금 이 위증교사 이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3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선고가 중한 어떤 그
이제 징역형으로 1년 반 혹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종권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. 이게 검사 사칭 이런 어떤 걸로 인해서 2018년도 경기지사 때 공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억울하다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또 그런 어떤 발언을 두고 검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진성 씨가 나와서 이제 위증 교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증 교사가 아니었다면 그때 벌써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정식으로 사법 방해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판부가 좀 더 엄격한 어떤 잣대로 네. 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종근 제가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종근 평론가 네. 말씀에 반박을 해보면 일단 들었다고 해라는 말은요 편집된 내용이에요. 전체 녹취록은 30분 분량이고요. 왜 그럼 검찰에서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나왔냐. 검찰이 편집된 내용을 제출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그때는 변호인 측에서는 확보도 못했어요. 그 녹취록을. 네. 검찰만 갖고 있는 녹취록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짜집기를 한 거예요. 들었던 대로 하라는 말은 앞뒤에 있는 말을 빼고서 그걸 붙여서 얘기하니까 마치 위증을 한 것처럼 얘기가 된 거죠. 30분짜리 다 들어보면요.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들은 대로만 얘기해달라, 아는 대로만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만 해요. 그 내용의 맥락을 전부 안 쓰고 30분 분량을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판사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. 이재명 대표는 30분 내내 있는 대로, 들은 대로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위증도 하지도 않았어요. 근데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도 성립도 안 되고요. 위증교사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녹취록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해 줘.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, 전혀. 근데 이걸 위증교사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재판부에 그 제출이 돼서 변호 진척도 받았고요. 재판부에서 다 들었어요, 30분을. 그래서 저는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, 물론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.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파일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듣고 나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위증교사 문제도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유죄가 나올 거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.